하셨을까요? 벌써 어두워지고 네.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만나볼 분 바로 정말 산소 같은 여자 네. 이분의 공식 수식어죠. 배우 이영애 씨가 레드카펫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머머. 네. 네, 이영애 씨는 대한민국을 넘어 한류를 대표하는 여배우신데요. 네, 자 오늘 정말 블랙 의상으로 네. 시크하게 또 드레스업을 하셨는데 그 청순함이 그런데 어딜 가지 않습니다. 네. 네. 아니 나이를 비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비교를 좀 여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취재진을 향해서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신데요. 역시 이런 게 우아함의 정석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를 비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네네. 12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정말 똑같은 것 같고요. 네. 자, 이영애 씨를 제가 홍콩에서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방송국에서 네. 봄에 가면 뵙고 그다음에 정말 식당에 갔는데 이영애 씨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사인을 받을 뻔했어요. 와, 네. 스타에게도 스타인 배우십니다. 네, 자 지금 와. 여신님이 또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우아한 워킹을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저 오늘 눈을 못 마주칠 것 같은데 너무 떨려가지고. 네, 지금 영철 씨가 굉장히 설레어하고 계신데요. 네. 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영애 씨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이영애 네. 씨의 등장을 또 네, 조심조심 하시고요. 설레어하시면서 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 씨.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홍콩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영애 씨 마마는 첫 방문이시잖아요. 소감 들어볼게요. 대장금 이후로 여러분께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 너무 설레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보내다 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평소에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요즘 이영애 씨가 즐겨 듣는 K-POP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아서 지금 한마디로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앞서 나온 엑소도 좋아하고 원원 그리고 방탄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룹들을 저도 다 좋아합니다. 네. 와 K-POP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오늘 네. 2017 이제 마마인 홍콩 함께 보실 거잖아요. 잠시 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 그룹, 솔로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다 기대가 돼서 그래서 이 자리에 꼭 제가 왔어요. 다 보고 싶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팬심으로 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아하세요. 혹시 오늘 의상 콘셉트를 여쭤도 될까요? 그냥 앞서 그냥 블랙에 레드 카펫이니까 블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었어요. 네. 와. 블랙에 그냥 아무거나 걸쳐도 이렇게 예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늘 뭐 몇 년 전에 봐도 10년 전에 봐도 늘 똑같은 이영애 씨. 아 정말 오늘 보니까 정말 저 아직 이영애 씨 눈을 못 마주쳤어요. 지금 김영철 씨가 굉장히 설레어하고 네. 계신데요. 네. 혹시 동안의 비결을 살짝 여쭤봐도 네. 될까요? 글쎄 전 별로 동안은 아닌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동안이십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잠시 후 본식에서 더 멋진 네.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씨.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후 또 본무대에서 우리 이영애 씨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 누구실까요? 자 바로 네 지금 이 순간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한 남자죠. 여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송중기 씨가 입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한 분 한 분 악수를 또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매너나 네, 역시 스윗한 분이세요. 네, 송중기 씨는 마마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송중기 씨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굉장히 팬분들께서 화도하고 계신데요.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마마인 홍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또 호스트로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 저희가 또 레드카펫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토존에서 서 있는데 한 분이 서 계시지만 정말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오늘 수트 핏도 정말 예술이고요. 네. 네. 정말 이분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네, 모든 여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심을 사로잡은 우리
배우 송중기 씨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일로 마마를 찾으셨다고 하죠. 어떤 일이신지 잠시 후에 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기쁠까요? 아, 우리 송중기 씨 약간 트레이드마크죠? 네. 손 하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화면에 비쳤는데 네. 화보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 거의 화보 수준이었어요. 지금 셔터 네. 세려가 아, 계속해서 카메라가 뭐 지금 정말 블링블링 하고 있죠. 네. 자, 송중기 씨 오늘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중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저랑 의상 스타일이 좀 그레이 앤 블랙이에요. 비슷한 듯한데요. 느낌은 너무 다르네요. 자, 우리 송중기 씨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마마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 5년 만인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반갑고 네, 너무나 기쁩니다. How's your Bujian? 아, 네. 아주 짧게 또 중국어 인사까지 함께. 네. 자, 송중기 씨는 2012년 이후로 5년 만에 마마 호스트를 맡았습니다. 감회가 어떠신가요?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뭐 군대도 다녀왔고요. 또 큰일도 치렀고요. 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어서 또 마마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한 것도 같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 오늘 호스트를 맡았는데 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작년에도 제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2017년은 정말 송중기 씨에게 가장 정말 특별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정말 연기 대상의 대상을 받은 만큼 최고의 한 해죠.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 또 너무나 좋은 정말 반응을 얻었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그 사랑받은 만큼 오늘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다음 계획은 또 어떻게 될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네, 결혼식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생활을 정리 중이고요. 네, 이제 좀 다음 작품 이제 결혼했으니까 더욱 열심히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네, 정한 건 없고요.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네, 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좋습니다. 신혼을 좀 더 즐기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사실 오늘 2017 마마인 홍콩의 호스트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기대되는 무대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제가 제일 친한 동생이 도경수 씨예요. 아~ 엑소. 네. 네. 조금 전에도 백스테이지에서 만났는데 제가 경수 때문에라도 더 엑소 무대를 더 열심히 볼 것 같고요. 또 요새는 영상을 봤더니 또 방탄소년단도 워낙 네 대세 그룹이어서 근데 뭐 워낙 오늘 많은 분 가수분들이 나오셔서요. 다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도 본식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아쉽지만 네.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2017년 오늘 또 마마 또 호스트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잠시 후에 본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